자, 4번입니다. 어느 도선의 길이를 두 배로 하고 전기장을 다섯 배로 하려면 도선의 단면적은 몇 배로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자, 이렇게 전선 한번 그려보죠. 여기가 길이고요. 그다음 여기가 지금 직경입니다. 자, 그다음 여기서 분당되는 것이 얘가 단면적이 되겠죠? A입니다. 자, 우리 단면적 구하는 거 어떻게 돼요? 4분의 파이의 D좌석이라든가 또는 파이의 R의 제곱이라든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직경으로 표현하면 4분의 파이 D좌석, 반지름으로 표현하면 파이 R 좌석으로 자,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다음에 물질은 이제 뭐였어요? 고유저항을 가지고 있다. 자, 따라서 전기저항이라는 것은 고유저항에다가 면적에다가 길이 R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여기다 대입을 해야 되겠죠? 자, 고유저항 그냥 놔두고 면적은 지금 몰라. 그죠? 그다음에 길이를 갖다가 두 배로 한답니다. 자, 그래서 저항을 갖다 몇 배로? 다섯 배로 늘린대.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얘는 얼마나 하면 되느냐 이거잖아요. 그럼 얘하고 얘하고 자리만 바꾸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고유저항에다가 자, 5R분의 2L. 자, 요거는 이제 뭐가 되겠어요? A가 되는 거죠. 자, 그럼 5분의 2니까 자, 얼마 그럼? 5분의 2 계산하면 0.4가 되죠. 자, 따라서 몇 배? 0.4배로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 답이 2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기저항 구하는 식을 갖다 알면 이 문제도 손쉽게 해결이 가능한 그런 문제죠. 자, 5번 보겠습니다. 시퀀스 제어에 관한 설명 드리는 거. 시퀀스 제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순차 제어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출력을 갖다 우리가 알죠. 그러니까 요 놈의 신호를 갖다가 어떤 신호를 갖다 주었을 때 출력이 어떤 출력이 나온다는 결과치가 뭐가 나온다는 것을 이미 알고서 만드는 것이 시퀀스 제어입니다. 자, 근데 이거 중요한 것은 반드시 순차적으로 신호를 주어야 자, 이게 원하는 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는 기계적 전기, 계정 접점이 사용된다. 그렇죠? 릴레이 있으니까. 논리회로가 조합 쓴다. 시간 지연 요소 사용. 시간 지연 요소는 뭐냐면 타이머예요. 타이머. 전체 시스템에 연결된 접점들이 일시에 동작할 수 없다. 자, 왜요? 순차 제어라는 얘기예요. 순차 제어. 순차 제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이야. 반도체의 비출제이면 전자가 방출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죠? 요걸 갖다 뭐라고 그래? 광전 효과라고 합니다. 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홀효과는? 자, 홀효과. 자, 반도체의 자기를 갖다가 하면 전기가 발생되는 거. 그게 홀효과가 되는 거고요. 자, 펠트 효과. 요거는 두 종의 금속에다가 뭘 줬을 때 전류의 차이를 주면 자, 뭐가 생긴다? 열의 흡수 발생이 생긴다. 그러니까 두 종류의 금속에다가 자, 금속에 자, 뭐 준다고요? 전류 차가 줍니다. 그러면 열 흡수 네, 발생이 생기는 거죠. 요거 갖다 뭐라고 그래? 펠트 효과라고 하는 거죠. 자, 따라서 답은 2번이요. 광전 효과. 7번입니다. 그림 같은 다이오드 게이트웨이에서 출력 전압은 어떤 거냐? 단 다이오드의 전압과는 무시한다 이렇게 모았거든요. 자, 지금 여기서 보면 다이오드가 요 방향이잖아요. 자, 플러스 그다음에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다. 자, 플러스 마이너스다. 근데 얘가 지금 뭐야? 병렬 이러거든요, 병렬. 그러면 오화란 말이에요. 오화. 그러면 뭐예요? 오화는 세개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신호가 들어가면 출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몇 볼트 출력을 걸었어요? 5볼트를 가해죠? 자, 따라서 출력도 얼마가 나온다? 5볼트가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출력 전압을. 자, 그럼 만약에 여기가 10볼트 제로, 10볼트 그러면 출력 전압 몇 볼트가 나오겠어요? 10볼트가 나온다는 얘기죠. 자, 이것도 어렵지 않은 자,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5볼트짜리 문제도 있고 10볼트짜리 문제도 있다 이런 얘기죠.